안녕하세요. 신중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싱가포르 입국 금지, 그리고 오랜 기간 시설 격리로 인해 유학문의도 상당히 많이 줄었었고요. 또한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영상 촬영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풀렸고, 싱가포르 관련 소식들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 주제는 싱가포르 세금 인상 관련 내용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구입, 이용하는 모든 세금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인 상품 서비스세가 부과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싱가포르는 1994년 4월부터 GST 세금이 도입되었고요. 현재까지 상품 서비스세는 7%입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까지는 7%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8%, 9% 순차적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8%, 그리고 2024년 1월부터는 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 유학을 갈 경우 학비 및 생활비 등이 약간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일 큰 부담은 물가 상승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큰일이네요. 그럼 싱가포르 세금 인상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